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심사위원들 다들 많이 깜짝 놀라게 해서 여러분들 너무 멋졌습니다. 사실은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대는 했는데 그 기대치를 그 기대치보다 너무 수준들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냥 온웨어를 해도 될 만큼 방송에 그냥 나가도 될 만큼 너무 잘해준 친구들 많고요. 반성하게 되는 그런 기분도 좀 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어차피 이제 심사 총평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겠지만 성우라는 직업은 목소리 연기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토탈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아닌 오디오만 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연기가 필요하죠. 가장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하자면 표정 연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아쉬운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거울을 보고도 연습을 많이 하고 제스처를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마이크 사용법이 미숙한 분들 많은데 그런 건 이만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립싱크하는 길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이에요. 나중에 배워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감수성, 연기력, 또 표현력, 열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머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거기 오늘 참여한 학생들 제가 몇 분한테 사인 좀 받으려고요. 정말 생각 외로 너무너무들 잘해갖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넘놓고 계속 모니터 한번 앞으로 우리 성우 미래가 되게 밝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갈 것 같고요. 저로서 또 아쉬운 점,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연기는 나 혼자만 목소리 연기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많이들 착각하고 있어서 연기는 상대방을 공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무조건 들려야 된다. 그게 1번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연기에 대한 뭐 공부나 이런 거 없이 참여한 것 치면 정말 정말 너무 훌륭해서 솔직히 저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제자로 둔다면 다 너무너무 욕심나고 탐나서 조금만 이렇게 다듬으면 너무너무 멋진 배우 성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우의 미래를 앞으로 밝게 해줄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을 할 때 부스 밖에서 디렉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것조차 저는 좀 어색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 좀 감명받은 데도 있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구나. 여러분의 열정을 보고 좀 마음이 뿌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도 많았고 진짜 몇몇 학생들은 현장에 데려놔도 크게 문제없이 잘 조화롭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도 많이 보여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우에 또 도전을 해서 성우가 된다면 그때 한번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네. 참 미래가 밝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단체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서 계신 이 세 분의 성우님, 피디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이 열정을 응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지금 스타로 활동하시고 있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맞죠?